네, 켈린 선수, 너구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로 3위를 되찾았습니다. 켈린 선수부터 경기 마친 소감 들어볼게요. 오늘 일단 3위 찾아서 되게 좋고, 그리고 깔끔한 경기력 나와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켈린 선수 서머 첫 POG거든요. 기분이 어떤가요? 솔직히 이번 시즌 서포터 좀 많이 받기 힘들어가지고 받기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받아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너구리 선수도 복귀 후에 서머 첫 POG를 받았거든요. 경기 마친 소감과 함께 본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들어볼게요. 이렇게 POG를 이렇게 오랜만에 받게 돼서 되게 기쁘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래도 바텀이 되게 잘해줬지만 그래도 픽에 좀 의미 같은 걸 좀 잘했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너구리 선수가 바텀 얘기를 꺼내주셨는데 켈린 선수 오늘 두 경기 연속 바텀 조합은 똑같았잖아요. 세나 세라핀을 상대로 아펠 탐켄치가 어떤 강점이 있다고 판단하셨던 걸까요? 일단 아펠 탐켄치가 센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그걸 되게 잘 노려가지고 되게 이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바텀 쪽에서 세라핀을 두 번 연속 잡아내면서 좀 주도권을 틀어줄 수 있었는데, 켈린 선수도 그 부분과 또 그 순간이 좀 승리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조금은? 네. 한 몇 퍼센트 정도? 30%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켈린 선수의 탐켄치가 오늘 경기까지 합하면 5전 전승 중입니다. 탐켄치에 대한 자신감이나 뭐 자부심은 어느 정도 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에 있어서 특히 뿌듯한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숨어서 세라핀 킬 당 장면? 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30%에 해당하는 장면. 그리고 오늘 심연장수 적중률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여러모로 좀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연습 과정이나 얼마나 연습했는지에 대해서도 어필해 주시죠. 많이 했습니다. 네,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너구리 선수, 혹시 켈린 선수가 탐켄치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탐켄치가 좀 버프도 받고 좀 핫한 픽이라서 거의 상대가 있거나 뭐 저희 팀에 있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도 계속 하면서 되게 이해도를 많이 높인 것 같아요. 너구리 선수의 사진까지 저렇게 들고 응원해주고 계신데, 오늘 일단 2세트 리산드라를 보고서 레드 막픽으로 쇼메이커 선수가 질리언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너구리 선수 이런 질리언 픽에 대한 연구 과정에 대해서도 잠시만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리언은 제가 좀 왔을 때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질리언에 뭔가 많이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좀 생소하긴 했는데, 그 레벨 맞춰주는 거, 레벨 높여주는 거랑 후반 갈수록 이제 리턴이 엄청 좋다고 해가지고 허수 선수랑 이제 감독님이랑 얘기해서 뽑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구리 선수 1세트에는 갱플랭크로 나르를 상대하고 2세트에는 나르로 갱플랭크를 상대해야 했잖아요. 이 구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각자의 좀 역할이 있는 것 같고, 갱플랭크는 이제 궁극기로 타라인 지원이 가능한 만큼 좀 바텀이 어떻게 보면 갱플이 좀 더 좋을 수도 있고, 정글러 입장에서는 이제 갱플이 근데 전령 싸움은 좀 약하니까 나라가 좀 전령 싸움인 것 같고, 그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고 둘 다 티어가 높은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성 좀 메모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세트 모두 정말 상대의 갱을 잘 흘려내는 모습이었는데, 요즘 너구리 선수는 뭔가 딜과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보다 좀 팀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지향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을까요? 저는 좀 솔직히 좀 잘 찍어 누르고 싶은데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좀 대회 때는 그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냥 더 찍어 누르면 되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찍어 누르는 모습까지 보여주는 너구리 선수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세트에는 켈린 선수 갑자기 게임이 끝났습니다. 넥서스로 돌격하자는 거 누구의 판단이었을까요? 대길이 형? 네, 대길이 형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덕담 선수의 시원한 판단이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 확실히 너구리 선수 2020년을 생각하게 하는 게이밍 헤어를 장착하게 됐거든요.
뭔가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요즘 좀 요즘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아서 초심을 찾아보고자 한번 시원하게 여름이기도 하니까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좀 장착하니까 확실히 달라진 느낌이 들던가요? 부끄럽네요 지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너구리 선수만을 위한 헤어스타일 같은데 이렇게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했고 이제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2라운드 가고 켈린 선수부터 들어볼게요. 2라운드에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구리 선수도 각오 들려주시죠. 상위권 팀한테 전부 다 맥없이 진 게 너무 한인데 2라운드엔 꼭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다원기아의 2라운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켈린 선수, 너구리 선수 만나봤고요.